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에게 소원을 빌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받고 싶은 선물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아이들이 기뻐해야 할 성탄절이지만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욱 쓸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매년 초록색 산타복을 입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자마다 선물 꾸러미가 가득합니다. 유명 브랜드 신발과 옷, 장난감처럼 하나같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물건들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과 향토기업 아라리오가 마련한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 2011년부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회사의 후원금을 더해 성탄절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같이 그 공동으로 매칭으로 하는 그런 희망 산타 원정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12년 차 하고 있는데 해마다 또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갖고서 또 기부 금액도 또 전년도에는 2,75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또 3,125만 원으로 다 또 늘어났고. 산타에게 소원을 빌듯 사전에 각자 원하는 선물을 파악해서 주다 보니 아이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런 과정일수록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금번 산타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미리 받아서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받을지 미리 좀 고민하고 받았을 때 정말 본인이 원하는 선물이기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선물은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천안과 아산에 사는 240명의 어린이에게 전달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